1398년 6월 24일 명나라를 개국한 초대 왕제 명태조 주원장이 향년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원장의 유언대로 황태손 주윤문이 같은 해인 1398년 6월 30일 명나라 제2대 왕제로 즉위하였습니다. 주윤문은 할아버지 주원장의 보살핌 덕분에 황위에 오르기 전 제왕학의 교육을 충분히 받았고 젊은 나이인 22살의 나이에 즉위했을 뿐만 아니라 적손이었던 까닭에 명나라 유가사대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그의 황위 계승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주윤문은 아버지 주표를 닮아 성품이 인자하고 온화했으며 학문적 소양이 뛰어나 그가 황제에 오른 후 황자진, 제태, 방효유와 같은 당대의 유학자들의 보좌를 받으며 명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 결과 명나라는 유가의 이상적인 통치 이념 아래 각종 법령과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권문제의 이러한 치세는 불과 4년 만인 1402년 연왕 주체에 의해 끝나고 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문에는 뛰어났지만 무에는 무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권문제는 명나라 각지에 퍼져있는 번향들이 자신의 군사력을 이용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황자진과 제태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삭번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명나라의 번항들은 온갖 죄를 덮어쓰고 폐서인되어 죽거나 남경으로 끌려와 옥에 갇히면서 권문제는 점차 번항들과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권문제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번항이 바로 북평부의 영지를 두고 있는 연왕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권문제는 주체를 먼저 제거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황자진과 제태의 의견이 서로 엇갈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제태는 기왕의 번항들을 제거할 거라면 가장 위협인 주체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황자징은 평소 주체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번항들을 먼저 제거해야만 주체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마지막에 그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권문제는 황자징의 의견을 받아들여 우선 주체를 제외한 번항들부터 하나둘씩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명나라의 번항들은 각자 자신의 영지에 왕부를 설치하고 병권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주원장이 책봉한 번항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변경지방을 다스리는 번항으로 북경의 연왕, 서안의 진왕, 태원의 진왕, 대동의 대왕 등 이들은 북방으로 밀려난 몽골족의 침략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았고 둘째는 내지를 다스리는 번항으로 개봉의 주왕, 무창의 초왕, 장사의 다망, 청주의 제왕 등 이들은 명나라의 내륙 지방을 다스리며 혹여라도 있을 백성들의 반란을 조기에 진압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원장은 명나라의 전략적 요충지에 자신의 아들들을 번항으로 책봉함으로써 수도인 남경을 중심으로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주원장 생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주원장 사후 이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군사력을 동원해 황위 찬탈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군대와 야심을 품고 있던 번항이 바로 연왕 주체였습니다. 주체는 주원장이 아직 군벌일 당시인 1360년 응천부에서 주원장과 마수영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주체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형제들과 송렴, 이희양과 같은 당대의 저명한 학자들로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았는데 주원장은 아들들을 가르치는 스승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며 자식들의 교육을 부탁했습니다. 순금은 명장이 정련해야만이 만들어지는 것이며 미용 역시 뛰어난 옥장이 있어야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오. 지금 어린 자제들이 있는데도 유명한 스승들을 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어찌 자제 사랑이 황금과 미혹 사랑만 못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주원장은 아들들의 스승들을 명장과 옥장에 비유하며 잘 가르쳐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원장은 직접 아들들을 훈육하기도 했습니다. 주원장이 황제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날인 1368년 12월 주원장은 퇴청하며 아들들과 함께 궁으로 돌아가던 중 넓은 공터에 이르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정자란 누대를 지어 놀고 즐기는 장소로 만들 수 없는 곳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내사의 명에 이곳에 채소를 심으라고 한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이는 백성의 재물에 손상을 입히고 백성의 힘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옛날 상나라의 주왕은 호화로운 궁전을 짓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하는 그를 원망하였다. 하지만 그에 비해 한나라의 문제는 노대를 짓고 싶어 했으나 백금의 비용이 아까워 짓지 않은 덕분에 백성들의 삶이 평안하고 나라가 부유할 수 있었다. 무릇 사치와 검소는 다르며 치세와 난세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법이다. 너희는 이 아비의 말을 잘 기억하여 항상 경계로 삼도록 하거라. 주원장은 아들들에게 학문을 중시하고 사치를 멀리하라 가르치는 반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강한 체력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황자들에게 삼베로 만든 신발을 신기고 여느 병졸들과 같이 행군을 시켰습니다. 주원장은 행군하는 거리에 7알은 말을 타게 하고 3알은 직접 걷게 했는데 이러한 주원장의 교육 방침은 당연히 어린 황자들에게는 매우 고단한 과정이었지만 그만큼 군주의 자질을 키우는 데는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자질과 능력을 발휘하여 주원장의 눈길을 끈 황자가 바로 주체였습니다. 주체는 1370년 11살의 나이에 연왕에 책봉되었지만 그는 곧바로 영재로 가지 않고 응천부에 머물며 여러 가르침을 받다가 6년 후인 1376년 아버지의 명에 의해 호주 종리로 내려갔습니다. 주원장은 황자들에게 백성들의 삶을 몸소 겪어보도록 하여 그들이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바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란 세월 동안 주체는 백성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의 삶을 깊이 이해하였고 당시 그는 민간의 사소한 일도 모르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주체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 매사에 적극적이고 유명인사들과 교류하는 일을 좋아하여 어린 시절부터 그는 남다른 포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376년 주체는 명나라의 최고 명장인 서달의 맏딸 서대사와 혼인하여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후 2년 후인 1378년 8월 16일 서대사는 주체의 장남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주고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1380년이 되고 주체의 나이 21살이 되자 주원장은 주체를 북평부로 보내어 그곳을 다스려보라 명했습니다. 이때부터 주체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지지기반과 세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원장이 주체에게 맡긴 북평은 몽고족의 침략이 매우 빈번한 곳이었기 때문에 만약 주체가 이를 막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주원장의 성격상 절대 맡기지 않았겠지만 주원장은 주체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원나라는 서달에 의해 북방으로 밀려난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잔여 세력을 규합해 북원을 세우고 여전히 명나라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원장은 1370년부터 1397년까지 약 27년 동안 수차례 수십만 대군을 동원하여 북벌을 단행했습니다. 여기서 주체는 1390년 7차 북벌 때 직접 휘하의 군사를 이끌고 북원의 이도를 공격하여 적장 네아브라의 항복을 받고 몽골인 수만 명과 가축 수십만 마리를 노획하는 공을 세웠고 1396년에는 대녕이 올량압 독성에 주둔하고 있던 북원군을 격퇴하는 등 주체는 주원장의 북벌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체가 여러 공훈을 세우자 주원장은 북방의 연왕이 있어 짐이 편안하다고 말하며 아들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체는 겨우 번왕자리에 만족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주체는 주원장의 장남이 아닌 넷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주원장이 생각하는 장자 계승 원칙으로 본다면 주체는 결코 아버지의 뒤를 이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주체의 형인 주표 역시 이렇다 할 흠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주체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야심을 포기해야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1392년 황태자 주표가 37에 젊은 나이로 요절하고 주원장의 이남인 주상과 삼남 주강이 연이어 병으로 죽게 되자 주체는 슬픔을 느끼는 한편 엄청난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유력한 황의 계승자인 형들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황태자에 봉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또다시 주체를 외면하였습니다. 그건 바로 주원장이 주체가 아닌 주표의 아들
주윤문을 황태손으로 봉하여 그로 하여금 황인을 물려주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사실 주원장 역시 주체의 생각처럼 그를 황태자로 삼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유사모를 중심으로 한 신하들이 장자 계승 원칙을 지킬 것을 강력히 주장했고 당시엔 아직 주상과 주강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주원장은 주체를 황태자로 삼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여 주윤문을 후계자로 지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아버지의 결정에 주체는 큰 실망감은 느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히 아버지의 결정에 불만을 토로할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1398년 주원장이 붕어하고 주윤문이 황제로 즉위하자 그를 보좌하던 황자진과 제태는 즉각 삭번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왕 주숙과 민왕 주편은 서인으로 강등당했고 대왕 주계는 대동에 유폐됐으며 제왕 주부는 감금, 상왕 주백은 왕부에 부르지르고 자결하였습니다.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5명의 번왕들이 죽거나 패서인 되자 주체는 권문제에게 주왕 주숙의 죄를 해명하는 상소를 올리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러자 상소를 받아본 권문제는 마음이 약해져 삭번 정책을 중지하려 했지만 황자진과 제태는 이제 와서 멈춰선 안 된다고 말하며 어서 주체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권문제는 짐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왕들을 연이어 축출했소. 그런데 여기서 또 연왕을 삭탈한다면 짐은 천하에 무어라 해명하겠소. 그러자 황자진은 먼저 공격을 해야만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며 때를 놓쳐선 안 된다고 말하며 권문제에게 어서 연왕을 제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권문제는 연왕은 용병술에 능한데 어찌 금방 제압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황자징은 우유부단한 권문제를 대신해 발빠르게 움직여 주체를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황자징은 도독 송충에게 관군을 동원하여 개평에 주둔시키고 연왕부를 호위하는 병사 중 정예병들을 착출해 그의 휘하로 집어넣었습니다. 또한 주체의 호위를 맡고 있던 호기지휘 관동을 응천부로 소환했고 북평과 영청에 좌위우위 군관을 징발해 주체의 힘을 약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도독 석에는 임청에 주둔하며 군사들을 훈련시켰고 경화는 산회관에 주둔하며 주체의 세력권인 북평을 감시했습니다. 이러한 황자징의 조치에 주체는 큰 분노를 느꼈지만 당시 그의 아들들인 주고치, 주고후, 주고수가 남경 응청부에 인질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섣부르게 행동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주체의 아들 3명이 이곳에 억류된 이유는 주원장이 유언을 남길 때 번왕들이 응천부로 오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번왕들의 아들들이 대신 장례식에 참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주체는 남경으로 사신을 보내어 자신의 아들들을 돌려보내줄 것을 부탁했는데 여기서 황자진과 제태 의견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제태는 주체의 아들들을 절대로 풀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반면 황자징은 적을 방심시키기 위해서는 주체의 세 아들들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권문제는 고민 끝에 황자징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이 돌아오자 주체는 1399년 7월 간신 황자징과 제태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이른바 정난의 변의 시작이었습니다.